네, 디즈니에 이어서 에어비앤비도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특히나 3분기의 경우에는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4분기 실적은 확신할 수 없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현재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마이크론인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05달러 선에서 75달러 선까지 낮췄는데요. 역시나 이유는 DRAM 산업에 대한 현재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반도체 사업의 성장세가 멈출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DRAM의 수요 강세가 유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재고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이와 함께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7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이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에비타가요. 이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사업 부문의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1% 넘게 상승하면서 2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두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검색 엔진 사업에서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AI 분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더 늘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고 있고 미국 당국의 상장 폐지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3% 넘게 빠지면서 159달러 선까지 빠졌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 마케타라는 기업인데요.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순손실을 기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성장세는 대단했습니다. BNPL 사업이 작년과 대비를 해서 무려 350% 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우려가 나오면서요. 8% 넘게 하락을 했고 2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급등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5천 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코인베이스도 함께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7% 넘게 빠지면서 25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현재 3대 지수는 일단 다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실업보험 청구 지수가 일단 감소했고 그다음 PPI 지수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지수는 약상세를 보이면서 일단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일단 보합권이긴 하지만 어쨌든 반등했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반등했고 그다음에 S&P 500은 3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일 연속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반도체 부문 쪽에서도 좀 악화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어제 같은 경우 특히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에 외국인들의 대량 투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증시의 영향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IEA 즉 국제에너지국에서는 일단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원유 수요가 큰 폭으로 일단은 확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타격이 좀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정유주하고 그다음 위화 관련주들이 하반기에 실적 악화 가능성이 다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CDC의 닥터 파우치는 일단 전 국민들이 결국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K백신, 그 다음에 치료제, 그리고 모더나와 파이자와 관련된 이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FOMC라든가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 회의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연임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현재는 좀 많이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임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이 연임보다는 일단은 브레이나드 연준 이사가 결국은 이 새로 연준 의장이 될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조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일단 한국은행 8월에 금통위가 과연 이제 그 회의에서 과연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 확실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